그러면은 원하시는 실 색깔 세 가지와 가위,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색상 번호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도안은 제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받아다가 사용하세요. 시작은 두 코로 시작하고요. 옆으로 한 개씩 코를 늘려서 총 6코가 될 거예요. 엄지손가락 부분도 한 코에서 시작해서 한 코를 더 늘려 두 코로 만들 겁니다. 실론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코를 늘리는 법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정사각형으로 제가 네모 두 칸을 그려놨잖아요. 그게 두 코를 의미하는데 보시기 쉽게 정사각형으로 그려놨어요. 시작은 하단 왼쪽에서 바늘을 나와서 위에 상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네모로 넘어가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총 두 코가 만들어져요. 이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실이 쪼그라드니까 힘 조절을 적당히 하셔서 밑에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갈 선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의 오른쪽 하단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 X자 모양 두 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각각 한 코씩 늘려 네 코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점에서 우리 지금 앞에 했던 것처럼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실론 스티치의 기본적인 방법인 저렇게 X자를 바늘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때 바늘 뭉툭한 뒷부분을 활용하면 더 수월하겠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게 적당히 힘 조절을 해주시면 가장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시작에서 한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끝날 때도 같이 한 코를 만들어주고 끝낼게요.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른쪽에 하단, 마지막 코 오른쪽 하단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X자 모양이 4개가 됐어요. 그러면 총 4코가 됐죠? 그 다음에는 코를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 코와 같은 간격으로 밑으로 나와주신 다음에 X자들을 반복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장갑 만들기에 들어갈게요. 저는 총 장갑 3가지 버전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스트라이프 모양의 장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거라서 바늘에 아예 껴서 두 가지를 준비해줬어요. 시작은 두 코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한 코씩 늘어난 상태로 두 코를 또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냥 파란색은 끝난 대로 첫 번째 단 끝에 그냥 놔두고 노란색으로 새로 시작해서 나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끝으로 두 번째 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다시 파란색이죠? 아까 첫 번째에서 끝난 파란 색깔 바늘을 가지고 세 번째 줄에서 나와서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서 끝났다고 해서 묶고 자르실 필요가 없이 그냥 놔두셨다가 세 번째 해당하는 칸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노란색에 해당하겠죠? 노란색 부분을 바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X자 부분을 통과해서 나와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색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시작해서 한 코만 떠주신 다음에요. 해당하는 평행하는 줄에 몸통 부분으로 넘어와서 손등 부분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 코를 늘려서 마저 하나 떠주시고요. 이전에 만들어진 X자를 통과해서 총 두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코를 만들어주시고 손등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전에 떨어진 것 무시하시고 쭉 한 번에 연결해서 X자를 통과시켜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 부분과 손등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한 코를 줄일 때는요. 그냥 원래 지금 첫 번째부터 떠야 되는데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코는 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 부분도 줄여주시면 돼요. 저는 총 6코에서 시작했다가 엄지손가락 2코까지 생겨서 8코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손목 부분에서는 양 옆에 한 코씩 없애가지고 총 6코로 끝났습니다.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그냥 우리 버튼홀 스티치 하듯 해주시면 되는데 실론 스티치에다가 해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로로 X자를 떠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세로로 X자를 바늘에 걸어서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튼홀 스티치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 코도 세로로 X자를 통과해서 잡아당겨주시며 버튼홀 스티치 두 개가 됐고요. 네, 저런 식으로 X자를 세로로 바늘로 넣어서 잡아당겨주세요. 마무리는 우리 시작할 때 버튼홀 스티치 조금 밑으로 이동해서 시작했잖아요. 마무리도 평행하게 그거와 대칭되게 조금 밑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주세요. 두 번째 단은 이제 저 직선들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버튼홀 스티치 도듯 저 직선들을 버튼홀 스티치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점과 평행되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밑으로 이동해서 시작점에서 나와서 세로로 X자를 넣어주세요. 세로로 X자를 넣어주시고 바늘 밑으로 실이 들어가게 넣어서 잡아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버튼홀 스티치가 됩니다. 다시 또 밑으로 일정 길이만큼 이동해서 나와주신 다음에 직선에 바늘을 넣고 그 밑에 실을 넣고 잡아당겨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주시면 손목 부분이 짱짱하게 연결이 돼요. 이 버튼홀 스티치가 원단에 붙지 않은 스티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장갑 전체가 원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속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실론 스티치에 코를 늘리고 줄이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색 바꾸기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색을 무늬를 만들어가면서 좀 더 정교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